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슈마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저께 여기서 우리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뭐, 자사주 150억을 더 매수를 할 건데, 여기서 왜 매도를 하느냐, 뭐,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50억 남아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발표가 나왔던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요, 신탁 체결에 아직까지 이행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직은 이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 보고일이 3월 29일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한 3주 정도가 남았죠?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남았는데, 뭐그 안에 200억을 매수한다?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1월 14일날에 분기보고서에 뭐 190억이 찍혀 있었죠. 199억. 근데 그 전에 반기보고서에는 8월달 거, 거기에는 이제 180억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행률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고서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오늘 나왔던 보고서에는 일단은 좀 확인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3월 9일날에 사업 보고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은 댓글에 달려져 있는 것만큼 200억 정도 또는 뭐 150억이라고 하시는데요. 예, 그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죠. 그 물량이 뭐한 번에 다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요. 우리는요, 여기 라인 구간에서 매수해 갖고 그동안에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여줬던 이 액션들을 보면서 여기서 정리하는 게왜 이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얘네들이 보여줬던 이 패턴은 변화할 거니까 난 여기서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관점은 아니에요. 내가 14,000원에서 매수해 갖고 17,000원, 18,000원에서 매도하면은요, 20% 이상의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왜 매도하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라고 하시지만, 그건 이제 나중 문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라인을 그 자사주 매입 200억이 들어온다, 150억이 들어온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서 돌파를 나가면은 그 돌파 이후에 눌림을 우리는 또 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선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쵸? 27일 날 들어올 수도 있고요. 28일 날 들어올 수도 있고, 25일 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29일 날까지는요, 대충 뭐 내일까지 포함을 하면은 거의 한 13거래일이 있거든요. 13거래일. 13거래일이면 여기까지 밀릴 수도 또 있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밀렸다가 그 자사주 매입 물량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버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밀리면은 또다시 여기서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료를 갖고 여기 라인 구간을 지지했고 여기 라인 구간을 지지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눌릴 때또 매수해서 올라갈 때또 매도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뭐그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까지 치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 끝까지 버틴다 그러지는 마세요. 수익은요, 챙길 수 있을 때 챙겨놔야지 그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예, 여전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은 내 수익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자사주 150억 매입 이슈가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악재란 악재는 싹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자사주 150억 매입을 한다, 200억 매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물론 그게 이제 9월 달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언저리엔 그런 것도 나름 호재로 반영을 할 수는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물량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긴 하죠. 예, 그러나 그 흐름이 과연 여기를 돌파해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저는 좀 확실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원했던 이 시나리오 대해서 이 시나리오 안에서 좀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밀리면은 얘네 밀렸네? 여기 지지 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저점에 지지 라인이 있고 여기서 또 매수하면은 그런 이슈도 아직 살아 있으니까. 아직 살아 있으니까 또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그거를 그런 액션이 나올 거니까 수익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버텨서 더큰 수익을 먹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평단이 여기라고 쳐도요.
여기 라인에서 요 정도 구간이면요, 거의 20%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하고요. 너무 크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밀리면 이 밑에서 또다시 한번 잡아보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물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이 고점의 추세선을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따라 들어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돌파하면 눌리는 구간도 우리가 체크해보고 그때 또 들어가면 될것 같고, 아니면 그게 진짜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진짜로 나오는 게 아니라 3월 29일 날에 이미 세팅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재료가 또 소멸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면은 괜찮은 매매를 했어요. 이거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괜찮은 매매를 한 거니까 여기 정도에서는 일단은 좀 내려놓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그 자사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예, 좀 시간이 조금 빨리 지나갔죠. 일단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저항을 브레이크가 걸린 것을 보죠. 예, 여기 라인 구간은 이 고점의 영역 구간을 이었던 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여기 라인 구간이라든지 요 라인 구간 여기에서 정리가 좀 되는 것들 이렇게 원했으니까 여기 라인 우리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으니까 여기서 일단 좀 털자. 예,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요 그 영상 댓글에 이런 거 보신 거 있나요? 이렇게 저희 허브경제TV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색 주소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은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구간에서 저희한테 뭐 나는 휴마시스 보고 있다 또는 나는 체험을 원한다 물의 체험 이런 식으로 단어를 남겨 놓으시면은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 다 챙겨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간단하잖아요. 클릭 한 번에 글자 하나, 단어 하나, 이거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든 저희 쪽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생 많으셨고, 휴마시스는 일단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나중에 어떤 액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예,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의 그런 자리인 거고, 제가 원하는 자리는 여기였으니까 여기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현금 가지고 좀 기다려 보면서 움직이는 거, 위로 움직이는지 아래로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또 한번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